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새롭게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5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증시 상황 많이 힘들지만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죠. 후! 나는 할 수 있다! 화이팅! 후! 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화이팅 하자 할 때 같이 한번 하면 손바닥에서 열도 나고요. 가슴 속에 있던 울분 이런 것도 터져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다 전 생각합니다. 자, 전일 미국 해외 사항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37% 하락, 나스닥 1.32% 하락, 반도체 지수 1.56% 하락. 자, 유럽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독일이 3.11% 하락했거든요. 자,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의 대면 협상 중에 트윗을 날립니다. 미국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농산물 뭐 좀 사준다 했는데 징후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3천억 달러 규모 9월 1일부터 소소하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한 10%부터 한번 때려볼게 이렇게 날렸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재선된다면 이거 관세 협상 이런 거 없을 수도 있어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트윗으로 완전 외교를 하는 거거든요.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뭐 어느 누구 못지않은 막강한 파워를 가진 셀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뭐 셀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트윗 한 방에 전 세계가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우리나라는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안을 가기에서 통과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 그래서 독도 방어 훈련도 하겠다. 그리고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거 파기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돼 버리니까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통한 동북아시아 방어선에 좀 문제가 생긴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재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강행을 해버리고 전시되어 있던 소녀상도 3일 만에 철거해버리고 이러한 상황들 일본 정부가 상당히 다른 나라들로부터 지금 비판의 목소리 상당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존의 부품 소재들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던 것 자이 아닌 타이로 이번에 국산화 내지는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서 이번에 정말 소재나 이런 부분도 일본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 타이에 의해서지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 국론은 단결이 돼가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분열이 좀 일어난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권 그리고 잠깐 짚어드리자면 일본이란 나라는 제조업이 우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환율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섞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이 엔화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일본은 2.1% 빠졌거든요. 자, 그럼 환율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만 짚어가면서 할게요. 우리나라도 1200원대를 지금 돌파 목전에 있는데요.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위안화도 7달러를 7위안을 지금 위협하고 있거든요. 위안화는 여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유로도 그렇고요. 유로도 자, 여기 거꾸로 보면 돼요. 그죠? 달러 강세입니다. 그리고 엔화 보십시오. 밑으로 폭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엔화하고 유로는 주가하고 같이 연동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들
수출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안 좋습니다. 수출 업체가 많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환율이 올라가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도 상당히 데미지 있는데 어떠한 상황들 벌어질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고 단기간에는 우리도 분명히 데미지는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긴 안목으로 본다면 이번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 있어서 뒤져 있던 산업 분야 또한 단계 쫓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내 상황에 또 여러분들 또한 가지 많이 여러분들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첨생법이 이제 통과했는데요. 8월 2일 날 통과했는데 이것도 갑론 을박이 있습니다. 인보사 사태라든지 이번에 신라젠이 팩사백 임상 실패 때문에 규제를 오히려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규제를 푼다고 이런 퀘스천 마크를 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그 영향력 일부 뭐 그죠? 줄기세포나 유전자 이런 쪽에 업체에는 어떨지 몰라도 전반적인 바이오의 상황은 추세가 너무 좋지 않고 현재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크게 좋은 쪽으로 작용할까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형님 반갑고요. 자,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 야간 선물 시장에서 보면 낙폭이 있습니다. 0.62%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4천 계약 매도했고요. 오늘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콜 옵션은 40% 하락, 풋 옵션은 60%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변동성 상당히 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약세입니다. 0.15% 하락 중이고 다우고요. 나스닥 선물 0.26%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윗골이 조금씩 달면서 그래도 반등 모색한다 해서 좋아했는데 미국이 추가 하락해서 지금 현재 동시효과 보게 되면 코스피는 0.3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7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잘 없어요. 여기 앞전에 2012를 지지했으면 좋았었는데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1979 여기 라인이 거의 마지노선이다시피 해요.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기 갭 하락했다 하더라도 양봉으로 끌어당기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자, 요게 여기를 보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여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종가거든요.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갭 하락했다는 거죠. 그러나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면 이렇게 한번더 추가 반등 시도 노려볼 수 있는데, 그죠?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세게 밀려버리면 지키지 못하고 세게 밀려버린다면 상당히 곤란하다. 코스닥이 전일 그래도 여기서 강하게 돌려내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그대로 밀려버렸거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596이 여기 앞에 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닥은 저점을 무너뜨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 615가 저점인데 여기를 강하게 무너뜨렸기 때문에 전일처럼 강하게 반등이 시도가 되어야만 추가적으로 반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오늘 신라젠은 아직도 하한가 배팅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지 않아요. 자, 그에 비하면 닥터K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빨간 거 절반은 됩니다. 그죠? 여기 관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 유심히 좀 보셔라라고 제가 신경 써서 뽑아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자, 장 출발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마이너스 1.33 하락 출발. NC소프트는 추가 상승 출발. 기아차 약밥 출발. 자, 셀트리온 16만원도 깨고 내려갑니다. 16만 1000원입니다. 16만원 깨기 직전이에요. 자, 현재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62% 하락 출발, 코스닥 0.17%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여기서 땡겨 올려야 돼요. 추가 하락하지 말고, 아직까지는 마지노선 지키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기관이 최근에 연기금에서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러나, 환율 1200원대 추가로 더 올라간다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자꾸 급등하게 되면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다. 자, 코스닥은 35억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는 16억 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폭이나마. 자, 베이시스 0.43%. 43%가 43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장중에 반등한다면 큰 무리 없고, 현재 포트폴리오 크게 무리 없이, 시장 대비해서는 크게 무리 없어요. 그죠? 자, 셀트리온, 16만 깼어요. 15만. 여기. 15만 8천 원권 정도 저번에 보이던데, 여기도 못 지키면 더 밀립니다, 이제.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이오가 안 좋아요. 신라젠 한가 한번더 두드려 맞았습니다. 점 한가 두번 두드려 맞았어요. 한가 베팅을, 한가에 입어보세요. 천만 주 내놨습니다. 안 팔려요, 안 팔려. 여러분들. 그죠? 그냥 이틀 만에 60%가 까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좀 빼는 듯 하는데요. 그 물량을 일단 기관이 좀 받아주긴 합니다만, 자, 삼성전자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고, 카카오 현재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으나 여기 위로 오늘 강하게 좀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양호한 모습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NC소프트 전고점 인근까지 왔어요. 일단 현재 제가 살펴봤던 업종 대표주 중에 최고 모양 괜찮으니까 이거 조금만 일단 더 들고 와 봅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자, 기아차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단기 박스권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3% 이상으로 더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그죠? 감내할 수 있을 정도 아닙니까? 감내할 수 있을 정도. 그죠? 시장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뭐, 5%가 빠집니까? 10%가 빠집니까? 그죠? 시장 반등할 때 얘들이 가장 빨리 돌았습니다. 주도주만 제가 선별해서 뽑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대형 우량주 중에. 자, 지금 현재 외국인 현선물 동시 매도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189억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2억 매도. 기관이 오늘도 매수는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145억 매수 중이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중입니다. 한 40억 규모. 자, 선물은 기관 외국인 동시에 매수 중입니다. 한1000 계약 정도 매수. 옵션은 개인이 콜 옵션 16억 매수, 풋 옵션 3억 매수. 커뮤니티나 방송에서 내용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을 저는 저점 어느 정도 찍었다 생각하고 레버리지를 여러분들께 우리 팀K 인원들께 레버리지 사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상방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뭐 다시 처지긴 합니다만 여기서 끊어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인데 코스피는 1979 여기 안 깨야 되는데 현재 상황 지금 현재 상황 지금 상당히 간드랑간드랑한 구간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점 부위 깨버리면 상당히 안 좋아진다.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점잖으신 분들밖에 안 계신가 봐. 혜영님 혼자만 아침에 채팅 한번 날리시고 너무 경청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소통을 원합니다. 아침에 좀 바쁠 수는 있는데 방송의 입장이었으면 서로 굿모닝 인사 한번 하면 어느 분이 열심히 들으시는가 저또 참고도 되잖아요, 그죠? 코스닥은 위험하다고 한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팀K 인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 하나 있을지 몰라도 닥터K는 코스닥 최근에 코스닥을 배제하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지금. 강세 보이던 5G 휴대폰 부품도 오늘은 약세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첨생법, 아무 효과 없는 듯 합니다. 아무 효과 없어요. 아까 방송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별 영향가 없을 것 같다. 영향가 없네요. 추세가 무너지 있는데 뭐 영향가 있을 게 없어요. 그죠? 겁나서 하겠습니까? 임상 하나 뭐 잘못됐다니까 한가 두드려 맞아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겁나서 어떻게 해요? 못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해래도. 딴거 하지, 딴 거. 그죠? 안 좋아요. 실적은 좋습니까? 실적도 안 좋아요. 그럼 뭘 보고 올라갈 겁니까? 실적도 안 좋고, 그죠? 모멘텀도 많이 약화됐고,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왜? 신약 개발하던 미국이나 외국에 파워 있는, 제약사가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나 제네릭 이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내비두기 싫다 이거거든요. 가격 경쟁에서 우리도 그 시장 안 뺏기겠다 이런 판국이니까 추세가 무너져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자, 5G 휴대폰, 그나마,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코스닥을, 이끄는 그런 쪽인데, 그죠? 힘없어요, 오늘은. 일단 힘없어. 그러나 가장 강한 섹터는 맞아요. 지켜봐야 되겠죠. 남북 경협 하지를 마세요. 그냥 텄어요. 제가 보기엔 남북 경협. 남북 경협 텄으니까 한 내년쯤에 돼서 슬슬슬슬 트럼프가
자기의 재선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 가동할 때 그때 정도 한번 관심 가져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추세가 다 돌려내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크게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별로.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일단 옆으로 제껴놓고, 우리 그 보면서. 자, 삼성전자는 빠르게 위로 올라탄다면, 큰 문제 없고, 카카오 잘 버티고 있고, 기아차 플러스 전환, 엔씨소프트 플러스 전환. 시장은 0.83, 0.95 하락입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 하고 보고 계신다. 아침 생방송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그죠? 시장 짚어드리고 오늘의 전략을 제시하고 이런 사람 잘 없다 전 생각하거든요. 이상한 뭐 종목 발굴기 하나 캐놓고 오늘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그게 큰 도움이 됩니까? 시장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눌렀다면, 구독 누른 여러분들, 종 모양 있죠? 딸랑딸랑, 그거 모든 알림 설정을 해놔야 생방이라든지 방송 업로드 할때 알람이 갑니다. 닥터K 방송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알림 설정, 종 모양 딸랑딸랑. 자, 지금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종에 딸랑딸랑 돼 있는지, 그냥 종만 돼 있는지. 구독 중돼 있어도 딸랑딸랑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잠깐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맨 밑바 오른쪽 밑에 종 모양 저렇게 돼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딸랑딸랑. 자, 환율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 위에 가 있습니다. 1204원입니다. 이거 환율 자꾸 올라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환율하고 주식시장하고 반비례예요. IMF 때 환율 얼마인지 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몇명 적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호응을 유도하는 겁니다. IMF 때 1달러에 얼마 있는지 안다. 적어 보십시오. 외국인 자꾸 매도 나오고 있고요. 가만 앉아서 환차손으로 있거든요. IMF 때 2,000원 했습니다. 1달러에. 우리나라 시장 박살났죠. 1달러에, 그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간단하게 1,000원 하던 게 1,200원 했으니까 달러 입장에서는 강달러, 달러 강세 좋은 거고, 우리는 원화 약세 아닙니까? 우리나라 가치가 줄어드니까, 원화의 가치가 줄어드니까 가만 앉아서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게 환차손인데, 그죠? 바꿨을 때, 돈 바꿨을 때 달러, 원화를 바꿔서 달러로 송금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환율 올라가면 매도 나오는 게 비교적 정석인데, 하나 딱 있다면 1200원대에서 2011년 이후에 금융위기 말고는 잘 올라가지 않더라라는 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강달러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는 러시 나오면 상당히 곤란한데, 지금 별로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진 않습니다. 스트레이트로 밀립니다. 코스닥. 그죠? 1.19% 하락.
코스피는 0.84% 하락. 게다가 뭐 아직까지 그거 합니다만 콜 옵션을 개인이 19억 사고 있어요. 이거 30억, 40억 넘어가면 안 좋습니다. 옵션 만기일 며칠 안 남았거든요. 옵션 어떻게 되는 거 잠깐 볼까요? 빠졌으니까 콜 옵션 박살. 콜 옵션 70%, 막 40%, 50% 빠졌고요. 풋 옵션 자 60%, 막 이렇게 상승 중입니다. 만기일 다 돼가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나 선물 옵션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특히 외학도덕이라고, 몸통인 기초자산인 현물을, 꼬랑지인 파생, 선물 옵션이 쥐 흔드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됩니다. 기본적인 상황까지는 알아야 돼요. 닥터K의 주식 생초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98%를 외국인 선물로 좌지우지한다.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이 던지면 내려오고, 사면 올라가고, 던지니까 다시 내려오죠. 자, 주식 생초 탈출 팁 11. 개인이 콜옵션 사면 지수 올라가지 않는다. 콜옵션이라는 것은 상승 방향에 베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콜옵션 16억 산 애들한테 돈 주려면 외국인, 매도 때린 외국인이 돈 줘야 되는데 줄리 만무하다. 개인이 주식 시장에서 풋옵션 산다. 올라가지 않는다. 아, 내려가지 않는다. 주식상초 탈출 팁 10입니다. 파생. 파생에 대한 것도 조금 알아놔야 돼요. 야,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네, 오늘. 당연히 힘못 쓰죠. 그죠? 지수 빼는데 뭐 던지겠습니까? 프로그램이 던지는 거거든요. 바스켓이라고, 그죠? 10종목 이상, 20종목 정도의 종목 군들을 바스켓으로 구성해 놓고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컴퓨터가 사고 팔고 합니다. 그게 프로그램 매매 아닙니까? 지수 빠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매도 나오고 있죠.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지 한번 다시 체크할게요.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45억 규모, 코스닥 50억 규모. 기아차 NC소프트는 그 와중에서도 플러스 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 파란불, 반 빨간불. 그나마 양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1번 눌러 예이야. 이번에도 안 누르면 방송 그만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 길들이기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동참하면서 그냥 이렇게 쌍방향으로 하려고 제가 생방송 틀어놨죠. 안 그러면 녹화 방송 올리지 말로, 그죠? 생방송으로 올리는 사람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왜? 여기서 사 팔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즉시 사 해놨는데 밑으로 푹푹 빠져보세요.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그죠? 잘안 합니다. 그래서. 아, 스트레이트로 빠져요. 야.
그나마 기간이 연기금에서 받아줘서 그나마 코스피는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죠? 뭘 담아준다? 뭘 담아준다? 여기 있는 거 그래도 담을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와, 코스, 이거 셀트리온 빠진 거 보십시오, 이거. 코스닥 지금 5G 휴대폰도 와, 무너지고 있고. 자, 삼성전자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까지 왔는데 여기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엔씨소프트 전고점인 것까지 왔죠. 기아차도 여기 박스권 잘안 무너뜨린다 그랬습니다. 일단 좀 지켜봅니다.
자, 외국인 코스피 500억 규모 매도, 코스닥 100억 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업종 대표주 중에서는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자동차가 기아차가 빨간불 켤듯말듯 하면서 그나마 자동차가 잘 버티고 있는 중이고요. 자, 바이오는 오늘 최고 약세 업종 중에 하나고요. 5G 휴대폰도 약세이긴 하나 휴대폰 부품 쪽에서는 빨간불 켜는 종목들 조금 보입니다.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빨간불 들어오고요. 유통주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대형 마트들, 이마트 이런 쪽 실적 안 좋고 대규모로 자체 PB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 축소한다 약이 나오고 있고 신세계도 좋지 않고요. 화장품 쪽도 중국의 전자상거래 이쪽 좀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향 상당히 받고 있으면서 안 좋고요. 남북 경협 안 좋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 반등 나오고 있는 종목도 좀 보입니다. 자, NC 소프트는 추가 상승하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기아차 플러스콘 전환했고요. 카카오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 현재 스트레이트로 밀리다가 일단 스톱했어요. 여기서 강하게 들어올려야 됩니다. 강하게. 강하게 밀렸거든요.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양대 시장 1.11% 하락, 1.41% 하락 중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선물은 외국인이 1000억, 1000개 정도 매수하다가 500개 마이너스니까, 600개 마이너스니까 1600개 던지면서 밑으로 시장 내려 꽂았고요. 밑으로 내려 꽂히는데 기간은 늘어난다. 그냥 받아주는 것밖에 안 됐다. 누가 주도한다? 외국인이 주도해요. 외국인이 1000개에서 마이너스 600개로 때리면서 밑으로 뺐습니다. 자, 현재 미국 선물 약세입니다. 다우 선물 마이너스 0.14%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22% 하락 중입니다. 자, 골드 좀처럼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오일 대박 밀렸어요. 8% 빠지는 거. 와, 이거 보십시오. 달러 강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수세 전환했습니다. 한 70억 규모로 매수세 전환, 코스닥도 빠르게 보합 정도 인근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베이시스 0.48. 자, 베이시스는 선물의 지수 빼기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지수를 베이시스라 그러죠.
자, 프로그램 매매가 차익은 코스피가 300억 규모인데, 그죠? 비차익이 마이너스 300억 이상 나오다가 조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밑으로 때리려는 비차익은 현물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차익은 현선물 간의 차이를 가지고 거래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차익이 좀더 메이저의 의중을 더 파악하는 데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무리할 텐데요. 여기 저점, 오늘 지금 이게 저점이라고 말하기도 참 못합니다. 그죠? 잠깐 수도 밴 건데, 이거 밑으로 추가로 깨고 내려간다면 상당히 시장 상황 힘들어진다. 자, 지금 코스닥은 여기 앞전적 저점, 전일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정석적인 것은 못 돌파하고 밀린다가 정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자, 적어도 전날처럼 여기서 한 밀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 시도 나오고 저점을 안 무너뜨려야 이렇게 반등을 논해 볼수 있는데, 저 여기 저점을 한번 깼기 때문에 여기 610 여기가 상당한 저항 역할을 할 거다 라고 일단 체크해 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도 1970 여기 밀리면 추가 하락 나온다. 지지 여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닥터케이하고 같이 하시죠. 앞전 방송들 한번 돌려보시고 확률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검증해 보시고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셀트리온 점 한가 이틀째 계속 이어지면서 바이오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 하락 중이다. 좀 전에 체크리스트 말씀드렸던 그 저점들 잘 지키는지 체크하시라.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닥터케이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